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배려와 이해로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YTN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 리뷰 Y는 장애인의 현실을 짚어낸 YTN 보도들로 채워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꼭 눈여겨봐야 하는 코너가 있죠. 바로 월간 뉴이저인데요. 오늘 에필로그 Y시간 열혈 제작진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반가운 소식으로 시민데스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초대 경찰국장 밀정 의혹을 다룬 YTN의 연속 보도가 전국 언론노조에서 수여하는 민주언론 실천상을 수상했습니다. 1980년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당시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동료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내는 YTN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비판과 호평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장애인 소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장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중 언론은 장애인이 겪는 문제를 알리고 사회의 모순을 밝히는 창구로서 장애인 이슈를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와이에서는 YTN의 장애인 인권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현실을 담아낸 보도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보도량이 얼마나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살폈지만 많지는 않았고요. 다행스럽게도 월간 뉴이저라는 코너에서 장애의 현실을 담은 콘텐츠가 지난 한 달간 방송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월간 뉴이저에 집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주제는 장애와 비장애였습니다. 이어서 월간 뉴이저에서 다룬 각각의 장애인 관련 보도를 평가하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 코너가 진행되는 방식이 신선하고 또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흔히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는 이 사건이 발생하거나 터진 후에야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이 이슈화되고 나서야 커지는 관심만으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있을 문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기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해서 주제에 맞는 이슈를 찾아 취재를 하고 또 보도하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월간 뉴이저의 시도는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굴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를 통해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월간 뉴이저를 통해서 살펴본 장애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로 인해서 장애인과 차별 등의 문제가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지금 이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의 수준을 살펴보자는 기획은 그래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월간 뉴이저 같은 경우는 제작 환경이 좀 보도국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도 제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보도국 시스템이라는 게 라이브 연결이나 그리고 90초짜리 리포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뭐 전문가나 평론가 대담이 주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날의 주요 이슈에 대한 주요 팩트를 나열하는 짧은 리포트 위주의 뉴스 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 소식 위주의 90초짜리 리포트에는 우리가 사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나 관련 사실들을 다 담아내기 어렵다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뉴스가 있는 저녁은 사실 이런 뉴스 채널의 한계를 극복해보자고 만든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자와 PD가 함께 만들고요. 특히 젊은 시사 PD들이 제작은 물론 직접 출연까지 하면서 순발력과 발빠른 취재력이 필요한 기자 저널리즘과 긴 호흡을 가지고 팩트 이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보다 깊은 취재를 하는 이른바 PD 저널리즘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뭐 시작 단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YTN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평가원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정말 특별한 이슈나 장애인 날을 맞이해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아니면 늘 주변화되곤 합니다. 가장 뉴스 시청이 많은 저녁 시간대에 장애 이슈를 매주 다루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네. 월간 유의자의 첫 줄을 보면 국내 장애인 등록 수나 장애인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하고 주차별 어떤 뉴스를 다룰 것인지 간략하게 예고편처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YTN이 화두를 던진 장애와 비장애에 대해 같이 고민도 해보고 앞으로의 보도를 기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고된 보도를 챙겨보는 효과도 있었고요.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단 몇 번의 특별 편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뉴스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자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그 문제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에 효과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월간 유의자가 다루는 주제들을 눈여겨보게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색다른 시도고 콘텐츠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눈여겨보신 게 있을까요? 좀 칭찬을 좀 더 이어가면 네. 월간 유의자에서 다룬 장애인 뉴스가 뻔하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관련 보도는 법, 복지, 제도나 안전, 인권 등 이렇게 주로 큰 내용을 다루기 마련인데요. 네. 그런데 YTN은 그 큰 담론에서 지나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은 잘 모르는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했다고 평가됩니다. 그중에 8월 12일 법으로 인정한 차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 보도를 보겠는데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비장애인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해서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할 텐데요.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고용 실태부터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의 허점은 무엇인지 또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보장하지 않는 나라들의 비교와 대안은 없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다뤄서 좋은 보도라 생각됩니다. 네, 현행법상 5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 등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3.1%, 공공기관은 3.4%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2.89%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부담금이 6,900억이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금까지 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가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기업은 직무가 정해져 있고 그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 중에 업무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와 관련한 보도인데요. 8월 10일 갈길먼 장애인 고용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제목의 보도에선 이 발달장애인 송욱정 씨가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노동자의 입장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까지 취재가 다각도로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8월 18일에 방송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문제 당사자가 직접 취재해보니는 시각장애인 정승원 씨가 학습권 문제를 직접 취재하고 또 본인의 목소리로 알리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기존의 기자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눈을 가리고 걸어본다거나 이렇게 장애인 삶을 일일 체험하는 코너는 좀 많았죠. 네. 그 방식은 비장애인인 기자의 하루 체험담을 기자가 가진 한정적인 언어 안에서만 전달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을 대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명예 기자로 나선 정승원 씨는 단지 장애 당사자의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서 기자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학술 정보 사이트의 접근 문제, 대체 자료의 제작 실태와 법률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장애 당사자가 취재 대상이 아니라 기자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인식을 전환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그 칭찬 많이 해주셨고요. 뭐 좀 비판할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월간 유의자의 긍정적인 기능을 다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보여준 좋은 시도들이 한 달의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가 좀 아쉬워지기도 합니다. 네. 저의 기우이길 바라면서 YTN이 장애인 관련 뉴스를 더 많이 다양하게 발굴했으면 합니다. 장애 여성, 아동, 노인, 계층, 지역 문제
등이 교차될 때 그로 인한 문제와 이해는 복잡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화되어야 하는 내용도 무궁무진할 거라 보여지고요. 네. 또 이번 보도들이 신체 장애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정신 장애는 언론에서 좀처럼 다루어지지도 않고 또 범죄와 좀 연결돼서 좀 협소하게 다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YTN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들의 문제와 삶이 계속적으로 다뤄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 이슈들이 이전에 다뤄지지 않았다거나 또 새롭다 할 만한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안에 있던 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지는 사고 소식 접해 보셨을 텐데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애인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 약자, 또 재난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최근 이슈 문제와 함께 정부 지원이나 관계기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 점검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언론이 똑같은 뉴스를 쏟아내는 현실에서 다른 취재 근거와 새로운 보도 방식의 뉴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은 그 언론사만의 특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제 역시 더 호소력 있는 YTN의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더 넓은 주제 선정과 실험적인 취재 방식을 활용했으면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YTN은 지난 6월부터 수어 방송을 늘렸습니다. 오전 시간 1시간만 방영되던 수어 방송이 오후 시간대에 1시간 더 늘어난 것인데요. 이 개편 과정에서 수어 방송의 편성 비율을 높인 것은 고무적이라 보여집니다. 하지만 1시간은 정말 소폭 확대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나가야겠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호우 재난에서 장애인들의 정보 취약성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 중요한 재난 방송이나 특보나 속보 등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도 수어 방송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을 다루는 보도 내용이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도 그 뉴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조치들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은 뭐 저희 보도국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뭐 기획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YTN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조직이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그 앞서서 뉴이처 제작진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긴 했습니다만 보도 제작국의 뉴이처 팀뿐만 아니라 보도국 내에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기획 탐사 팀과 영상 기획 팀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다양한 제작물을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사회부 취재진들 역시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기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리뷰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 더 많아져야 언론 보도에 있어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루는 것, 이들의 장애를 부각하거나 예외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문제들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인의 더 나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론은 명심해야 합니다. 장애인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룬 이번 콘텐츠와 같은 기획이 YTN에서 더 자주 눈에 띄길 바라봅니다. 박사님 들어볼까요? 네, 보도해야 할 현장을 발굴하라. 사회에서 덜 주목받고 또 변화가 더뎌서 뉴스로 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양한 취재 기법으로 전달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과 중요성을 새롭게 알게 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도해야 할 현장을 찾아 나서는 YTN의 꾸준한 시도와 접근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제작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앞서 리뷰 Y에서도 자주 언급된 콘텐츠입니다. 월간 뉴이처 제작기를 살펴봅니다. 서은수 시사 PD와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새로운 이슈를 정신없이 쫓다 보면 깊이 있는 탐색이 어려울 때가 많죠. 오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콘텐츠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뉴스가 있는 저녁만의 색깔로 제작된 월간 뉴이저인데요. 매달 새로운 주제로 팀원들의 다양한 시선에서 재탄생하는 콘텐츠죠. 월간 뉴이저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 월간 뉴이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달에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전달해 드린다는 게 매력인데요. 그래서 저희 월간 뉴이저를 한 달 동안 보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뉴스가 있는 저녁 서원수 시사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월간 뉴이저.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들었을 때 약간 잡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YTN 뉴스에서는 좀 듣지 못할 법한 그런 이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제목 누가 지었나요? 제목은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정하긴 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잡지에서 좀 영향을 받아서 정한 측면이 있는데요. 네. 잡지들이 보면은 그달의 주제를 커버 스토리로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좀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자 이런 이유로 월간 뉴이저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 월간 뉴이저가 어떤 분들이 만들고 있는 코너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월간 뉴이저는 이제 저처럼 1, 2년 차의 저연차 PD들과 또 선배 PD, 기자 등 다양한 직군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코너인데요. 주제와 관련된 3에서 5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고 또 PD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왜 그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 또 취재 후기는 어땠는지 또 미처 영상에 담지 못한 대안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풀어서 설명까지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을 보면 항상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 월간 뉴이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원래 가보니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이제 가장 그때 관심이 뜨거운 현장,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현장에 PD와 기자가 직접 가서 그곳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였는데요. 이 코너가 굉장히 반응도 좋긴 했는데 저희가 늘 실성 있는 이슈만 쫓아가다 보니까 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나 깊이 있는 얘기를 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주제를 정해서 한 달 정도는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전달해보자. 다양한 시각에서 한 가지 주제를 다뤄보자. 이런 의견이 모아져서 네,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매달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려면 사실 이것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주제는 시의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대중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한 달 동안 이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주제, 그런 다층적인 문제가 있는 주제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월간 뉴이저를 만들고 계신데 팀원들끼리 좀 호흡은 어떠신가요? 잘 맞으세요? 네, 호흡은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방송용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너무 지금 저희가 잘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PD도 있고 기자도 있고 또 촬영을 같이 나가는 VJ도 있고 또 그래픽 디자이너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직군들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은 점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취재에 대한 부분도 피드백을 받고 또 영상을 구성하는 측면에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또 직군이 다양한 만큼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수 PD는 시사 PD인 건데 기자들과는 조금 보는 눈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본인이 좀 초점을 맞추고 제작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PD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영상을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좀 짧은 다큐멘터리처럼 뭐 한 개인의 이야기에 집중한다거나 또 좀 실험적인 형식으로 뭐 직접 체험을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을 구성하는 측면에 있어서 기존 리포트에서 벗어난 형식으로 시도를 해보자 이런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편이나 뭐 주변에서 좀 반응이 좋았던 편들도 있었을까요? 제가 5월에 가정을 주제로 할 때 요즘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서로 각기 다르게 살고 있는 두 부부를 만나봤는데요. 한 부부는 일명 짠테크를 하고 있는 신혼부부였고 다른 부부는 이제 소비를 최소화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그 두 부부에게 몰입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멘트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두 부부의 생활상을 자세하게 담아서 좀 보여주고 그 두 부부의 인터뷰만으로 좀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때 실제로 이제 공감이 됐다. 그리고 저렇게 사는 부부도 있다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싶기도 했다. 이런 반응들도 있어서 좀 사람들이 몰입해서 보고 공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다 주변에서 좀 좋았다라고 반응을 보여줄 때 그때 좀 이렇게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쨌든 제가 좀 공감했으면 좋겠다, 몰입해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렇게 봐줬다는 반응이 있으면 좀 그럴 때 제일 뿌듯합니다. 물론 뿌듯한 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취재하시거나 영상 만드실 때 이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어려웠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적 없었나요? 그런 적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6월에는 환경을 주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환경이란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현장에 가야 되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그때 거의 매주 출장을 가게 됐는데 실제로 배를 여러 번 타고 검은도까지 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또 낙동강 수질 실태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팀원은 낙동강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삽으로 흙을 푸기도 하고 그때 그 아이템을 취재할 때 좀 고생을 했었는데 다행히 되게 반응이 좋았어서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의미 있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까 이제 취재하실 때 느끼는 점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작하면서 뿌듯했던 순간 좀 꼽아본다면요? 네, 제가 8월 달에는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갈 때 이제 장애인 당사자의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같이 일하고 있는 비장애인 동료들의 생각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보고 싶어서 갔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처음에는 좀 낯선 부분도 있었지만 몇 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동료가 됐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동료가 돼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럴 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서원수 PD가 나만의 시선을 담아서 좀 취재해보고 싶은 아이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관심 있는 주제일 텐데 저는 요즘 연애 이슈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요새 연애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들이 연애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주변을 보면 연애 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애를 안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결혼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왜 이렇게 연애하기를 또 결혼하기를 망설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사랑이나 연애만큼 중요한 이슈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서원수 PD의 시선이 담긴 월간 뉴이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입니다. 중부지방 폭우에 이어 태풍 힌남노가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더 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더 오를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인상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소폭에 그칠 거로 전망됩니다.
하반기에도 손해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율 등 보험사 영업 실적에 부합하는 보험료 조정을 의도해서 국민들 차보험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고급 외제 차량인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에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벤츠 국내 판매사는 결함이 반복되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해주더라도 추가 비용 수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점검만 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쳤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다. 여보, 차가 두 번이나 섰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시동이 꺼지는 순간요, 그 위험한 순간에 뒤에 누가 칠까 봐 비상등 켜고 뭐 그냥 갓길로 간신히 빠졌는데 더 이상은 목숨 걸고는 내가 이 차를 탈 수가 없다.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승마장에서 50대 간부가 교관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성을 발로 강하게 걷어찹니다. 쓰러진 남성의 머리를 때리더니 무릎으로 가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구석으로 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달려오더니 상대방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둘은 동년배였는데 최근 승마장 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간부의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하고 자신도 반말로 대응하자 화면 속 폭행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을 때는 으로 시작하는 옛이야기를 주로 이야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만큼 옛 이야기가 대화의 주제가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사진관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세상 모든 것의 역사, 즉 옛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기록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튜브 사진관의 지난 방송은 역사, 기록, 필기구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영화 동주의 윤동주 시인 이야기로 도입부를 열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사라질 것이고 기록하면 남을 것이라는 명언도 적재적소에 넣어 시청자들에게 알아두면 좋을 상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방송에서는 나무나 금속의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사용한 인류 최초의 필기구인 스타일러스와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같은 종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갈대를 이용한 펜이나 깃털 펜에 이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펜에 이르기까지 필기구의 역사와 관련된 말의 어원 등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양에서 많이 사용했던 문방사우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학문을 하는데 꼭 필요한 친구로 붓, 먹, 종이, 벼루의 네 가지를 대했다는 이야기는 주제와 관련이 깊으면서도 방송에 집중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방송 중간에 이런 이야기거리는 방송의 몰입도를 높여주기도 하며 긴 시간 이어지는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다음에 나올 이야기에 주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우개 연필이 만들어지게 된 짤막한 일화도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지우개를 자주 잃어버려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붙잡아 매어 사용하던 것이 특허를 받게 되어 상품화되었다고 설명되었는데요. 이런 에피소드에 대한 패널 간의 대화가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잉크, 잉크가 마르지 않는 볼펜을 개발해서 책을 읽어주는 스마트펜, 화이트보드에 작성된 필기를 태블릿으로 이어주는 적외선펜, 휴대전화의 메모장 기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현대의 디지털 필기구의 역사가 다루어졌습니다. 유튜브 사진관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교양 프로그램과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관심거리를 제공하는 오락 프로그램의 성격이 잘 버무려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도 좋고 새로운 정보도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매우 바람직한 방송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분야에서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도 프로그램 포맷이나 스타일이 경계를 허물고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시청자들에게도 매우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유튜브 사진관이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